기반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오늘은 하동군 청안면 금남마을 이장님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주신대요. 우리 마을에 그 전설이 있습니다. 석다리 골 전설인데요. 용소에 용이 살고 있었답니다. 바로 한 50m 위에는 말굿이, 그 말 먹이통 있습니다. 장군이 말을 타고 가다가 먹이터에 그 말 먹이를 먹고 있을 쯤에 용소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이 먹이를 먹고 있는 걸 보고 용이 말을 잡아먹었어요. 용이 그 말을 안 잡아먹었으면 하늘로 승천을 했을 텐데, 말을 잡아먹은 그 죄로 용이 승천을 못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자욱이 또 그 용바위라고 까맣게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전설을 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전설이 책으로? 어르신 한 분이 도서관 한 채라는 말이 있죠. 살아온 경험 자체가 역사라는 뜻일 텐데요. 하동군이 그 역사를 그림책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어르신과 함께 말이죠. 농촌에서는 유휴시간에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이런 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잊었던 전설을 또 캐내서 또 다시 한번 더 그 옛날을 상기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같이 그 그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동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살아있는 역사 그림책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겠죠. 소정리 당산마을에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 오늘은 남자들이 싹 다 하이킹께. 어머머,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요? 1년 365일 농사매 집안일로 고생 많은 아내를 여왕처럼 떠받드는 하루, 이름하여 여왕의 날. 급한 일 끝내고 한숨 돌리는 이즈음, 해마다 6월에 열리는 여왕의 날은 벌써 40년이 훌쩍 넘는 당산마을의 전통. 아내가 여왕이면 남편은 절로 왕이겠죠? 서로를 알아주는 당산마을의 전통, 참 지혜롭네요. 우리 동네 하아랑을 아시나요? 신라시대 화랑? 아니죠. 하대동 화랑. 그 이름 하랑. 하대동에 위치한 동진초등학교, 도동초등학교, 중앙중학교와 진병여중, 이렇게 4개 학교 40명의 학생들이 모인 봉사단체인데요. 상큼한 조끼도 하나씩 맞춰 입고 하대동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도 줍고 동네 역사도 배우고 알찬 시간을 가졌다네요. 하대동은 하랑이 지킨다. 아자아자 파이팅! 이우직이 노나 먹으면은 뭘 먹어도 꿀맛이라. 한창 바쁜 5-6월 농번기, 농촌에서는 이렇게 밥상차리 품이나마 덧이라고 지자체가 마을 급식을 지원하곤 하는데요. 다 좋은데 만에 하나 전에 하나 잘못 먹고 다 같이 배앓이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창군이 주방소독기구 지원사업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 자외선 소독기로 간편하고 깔끔하게, 실용성 만점, 센스도 만점이네요. 저것 봐, 저것 봐. 내 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 죽은 가이강을 처음 보겄네.
한국 대표 시인 박재삼의 고향 사천에서 이번 주 금요일 글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립니다. 시 암송대회, 백일장, 청소년 문학상, 문학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노산공원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6월 20일 수요일 난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